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우리는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일, 씻어야 하는 일,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을 습관적으로 매일 해야 하고 또 그 일을 게을리 하다가 엄청난 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치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 치과입니다. 저와 똑같은 DNA를 가지신 분, 치과 가기가 죽어라 싫어하시는 분, 이분과 그의 껌딱지를 끌고 치과에 왔습니다. 갑자기 이곳 치과에 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치과를 가야 되는데 강남까지 치과 가세요. 치과 가서 누구세요? 치과 아는 데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치과는 어떤 데로 가? 임플란트 아, 했으니까 임플란트 내가 아는 데는 임플란트 하는 데밖에 모르지. 임플란트 하는 데? 물론 치과가 임플란트를 하긴 하지만 나는 싼 데가 어디가 싸 이러고 맞아. 이는 너무 비싸잖아. 아무 싼 데 가가지고서 저 치과도 얼마나 저 사기쳐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그 치과 가가지고서 이빨을 18개를 빼가지고서 이번에 걸렸잖아. 그것도 일산에 다른 동네에 가벼운 충치를 치료하러 갔다가 멀쩡한 치아가 갈리고 천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내라고 했다는 친구가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450명의 이빨을 모두 뽑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 치과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사는 일산이었는데요. 저 역시 모르고 이곳에 갔다면 지금쯤 이빨을 몽짝 뽑혀서 나레이션은 관두고 침을 질질 흘리며 국민청원서를 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으유, 저런 놈이야말로 잡아다가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아니야 그걸로 안 돼. 턱을 뽑아야 돼 그냥. 다행히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곳 원장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곳 원장님의 촬영 협조를 부탁해서 우리의 야매주부 치아 검사와 사랑하는 조카 엄마 껌딱지의 치아를 검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You spin around, you spin around, you love to yourself, and I see you shining every color, resting your head in my arms. 이곳은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앞에 건물이고요. 시설이 엄청 좋죠? 그럼 치료비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원하시는 임플란트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심고 뿌리를 심고 위에 보철물을 지르코니아로 하는 경우에 65만 원입니다. 네. 지르코니아가 뭐예요? 지르코니아는 이제 도자기 중에 단단한 도자기예요. 예전에 쓰던 도자기는 씹다 보면 깨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물성이 좋아져서 잘 깨지지 않는 강한 도자기. 저도 처음에는 상담을 받으면서 차를 팔아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무지하게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차, 내가 집이 없지. 아무튼 이 정도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거 아닌가요? 저 오감독도 막 임플란트 하는데 막 되게 고생했다 그래서 아유 나도 무서워서 몇 개를 했어? 저는 무려 6개의 오금니를 갈아치워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잇몸이 약해가지고 네. 뼈이식하고 이래가지고 네. 아유 남사스럽게 내가 왜 이걸 말했지. 아야야야야야야 취소 이곳 선생님들 다섯 분은 혁신적인 치과 운영을 통해서 강남 최고의 치과라는 이름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력에 대해서는 자부할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예, 수련 끝나고 10년 정도 된 예, 그 정도 연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다 거의 대학병원에서 거의가 아니고 100%다. 이분들 모두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고요. 저는 원래 남자를 싫어해서 이 여자 원장님을 택했습니다. 아유, 2년을 넘게 어떻게 남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치료를 받아. 아유, 나 그랬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사실 이곳 치과에 오게 된 것은 이 껌딱지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 치과를 10년째 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캐나다의 말로 치과 한번 가려면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더 싸다고 하네요. 3D 스캔이라고 해서 치아 모형을 본 뜨는 거예요. 본 뜨는 거, 그 찰흙 같은 걸로 본 뜨는 거 대신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환자 치아 본들 재현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라미네이트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됐다는 진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야매주부입니다. 야매주부는 야매주부대로 최근 잇몸이 자주 부어서 저와 이야기할 때 입을 잘 벌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다 싶어서 이곳에 모시고 왔습니다. 언니 나 너무 오래돼서 무서워. 치과를 네. 올 때도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표정 한번 보실래요? 살려달라는 말에도 커다란 주사기가 입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이고, 여기 올 때까지 어찌나 안 온다고 버티시는지. 정말 길거리에 눕지만 않았지. 아유, 그냥 동생 같았으면 그냥 너 누나라 살았다. 이빨이 성화돼요? 성할 수야 없겠지. 아,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관리를 잘했고 치석이 좀 있어서. 아, 나는 사실은 치약을 되게 신경 썼어. 한 5년 전부터 일반적인 치약 안 쓰고, 뭐, 소금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과 허브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이라든지, 그래서 치약의 문제점을 일찍이 알아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치약을 오랫동안 써서, 난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입안 저기 청소부터 해라. 그래서 뭐 또 소금물도 물어볼 때도 있었고 또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거 물어도 받고 또 요새 와서는 또 소주를 물고 있어 가끔. 사실 병원은 다 가기 싫어. 근데 할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과들 중에 치과는 꼭 필수로 또 예방 차원에서도 가야 되는 곳인데 어디를 가야 되나가 너무 고민이었는데 또 이런 큰 병원에 오면은 나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아 이거 비싼 병원 아닌가 그럴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유튜브를 잘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염려를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했는데 이 병원 잘 온 것 같은데 오 감독이 잘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뼈도 보통 이가 빠진 다음에 1년 넘으면 점점 쓰지 않아서 치조골이 위축돼서 뼈가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하려고 하면 뼈가 흡수돼서 뼈 이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빠졌다는 건 잇몸이 아주 나빴거나 예, 뭐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뭐 자주 많이 흔들리고 이러신 분들은 자주 오셔서 잇몸 치료 받아서 빠지지 않게 우선 첫 번째로 치아가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살이 네. 넘으셨는데 네. 임플란트를 하고 오신 거예요 어느 네. 날. 아니 뭐 틀리하는 거 아니었어? 노인이 어떻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요새 근데 말짱하세요. 네네. 진짜 건강하세요. 네. 임플란트 하고도. 네. 근데 깜짝 놀라서 이게 의술이 좋아진 건지 우리 네. 엄마가 건강하신 건지 네. 나 그것도 좀 묻고 싶어. 네. 여기서 하지 않았지만. 네. 우선 틀니를 옛날부터 정말 뭐 10년에 한 번씩 갈면서 두세 번씩 틀니 쓰신 분들은요. 뼈가 없어요.
뼈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뼈가 너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심어서 또 틀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통증 때문에 갓 뽑은 그런 분들이라면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요. 틀니는 사실 임플란트 없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하던 이제 인공물인 거고요. 예. 틀니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잇몸뼈가 정말 많이 녹으신 분들은요, 신경관 다칠까봐, 정말 지금도 젊으신 분들 중에 틀니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뭐, 횟수는 그런데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할 때 꼼꼼히 하는 거예요. 뭐 치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 너무 힘들면 매번 그럼 입 닫고 네. 치실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치실을 잘해. 아, 그게 좀 외부에 나와서 번거롭기도 하고 아침에 맞아. 바쁘기도 하니까 저녁에 한 번이라도 하면 너무나도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고요. 예, 치실 사용하고 뭐 피간 칫솔, 워터픽 보조 기구들을 모두 사용해서 플라그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잇몸과 치아 크라운 사이 경계부에 음식물이 껴 있으면 잇몸이 부어서 빨갛게 변하고 피나거든요. 염증 상태 지속되면 맨 처음에 치은염에서 끝나는데 계속 방치되면 자연치 풍치랑 똑같아요.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겨서 뼈가 녹을 수가 있거든요. 통증은 없더라도 뼈가 점점 내려가면 어느 순간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치과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년여를 치과에 누워 정말 많은 후회를 했었으니까요. 좀 더 일찍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했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더는 없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 나 거기 가기 싫어. 아, 싫어. 우리 야매주부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정말 양심적인 병원, 양심적인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치과가 무서웠었어. 진짜 오기 싫었었어. 스케일링도 하기 싫어서. 네. 오랫동안 안 왔는데 네. 진짜 너무 저런다. 하나도 안 아팠고 네. 오 감독이 아까 막 마취 네. 하면은 뭐 네. 그래도 아프대는 거 그런데 진짜 안 아팠어요. 아, 네. 어. 그리고 네. 여태까지 스케일링 해본 중에 최고. 진짜? 어, 진짜야. 난 그동안 뒤지게 아팠는데 나한테 왜 그랬지?